조재우 선수의 1이닝. 아,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했어요. 네. 부드러운 샷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네, 득점. 나도 섬세한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득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조재호 선수의 플레이도 많이도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조재호 선수가 항상 노력을 하는 선수예요. 네. 스타일을 좀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더욱더 이제 높은 아하, 경지로 여기서? 만들어내는데 아, 키스! 오! 이후에 행운의 득점입니다. 네. 일찌감치 행운의 득점 네. 나왔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가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키스를 빼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목적과 걸렸죠. 네. 그렇지만 내 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뒤돌려치기.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조재호 네. 네.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초반에 나오는 행운의 득점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조금 긴장된 순간인데 뭔가 이렇게 긴장감을 좀 풀어주죠. 투뱅크 네. 노립니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진행 좋습니다. 네. 뱅크샷까지 들어가면서 연속 5점. 출발부터 장타를 기록합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 이렇게 연결되는 득점 네, 초반부터 잘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흰 공 뒤돌려치기로 점수 네,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배치가 편하게 만들어지는 네. 형태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 무리하지 않는 스트로크로 득점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옆 돌리기 네, 길게 아 좋아요. 좋은데요? 나 1이닝부터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지션 플레이 됐죠? 네, 지금 계속해서 공이 또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서 네. 배치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옆 돌리기. 점수 계속됩니다. 깔끔합니다. 조재호 선수로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노렸죠? 네, 들어갑니다. 9점. 아, 9점. 강동공 선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레펜스의 2이닝. 확실히 짧은 쪽으로. 네.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 같은 뒤돌리기 배치 항상 짧은 쪽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득점 확률이 높아요. 네. 오, 자, 여기 좁은 공간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회전량을 많이 살려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레펜스. 네.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뒤돌기 배치입니다. 가볍게 끌어줬는데 맞고 내려가는군요. 네. 연속 3점. 지금 앞에서 맞고 들어가는 득점이 나와서 다행이죠. 네. 만약에 빠졌더라면 뒤쪽으로는 조금 힘든 각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레펜스 좋습니다. 네. 초반부터 두 선수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더블 쿠션. 네.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완벽하게 진행이 됐던 좋은 장면이었죠. 연속 4점. 조재호 선수가 뭐 지금 불을 붙여놨죠, 두 선수. 좋은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성공 플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펜스도 장타를 기록합니다. 다음 배치가 좀 궁금한데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네.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네. 아, 좋네요. 6점. 6점. 다음 공 배치도 뒤돌리기로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조재호 선수의 9점 몰아치기가 있었는데 바로 에디 레펜스도 6점을 지금 몰아치고 있고요. 이목적고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뒤돌리기 편하게 5 쿠션으로 만들어내면서 한 점 차 레펜스가 추격합니다. 짧은 쪽에서 출발하는 각도다 보니까 코너로 깊게 만들어졌던 네. 뒤돌리기 정확한 5 쿠션 득점이죠. 배치가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고 있는 레펜스 선수. 두 선수 다 초반 흐름이 상당히 네. 좋네요. 약간 중간보다는 살짝 아래 당점. 네, 회전량을 많이 이용했어요. 네. 그렇게 득점을 또 성공합니다.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스핀볼로 제어를 해주면서 네. 만들어준 득점. 레펜 선수가 지금 노란 공 쪽은 좀 보지 않고 있네요. 네. 옆돌리기를 길게 시도합니다. 돌리기 좋습니다. 나란히 에데리오펜스도 9점까지 역전. 기록하고 있고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결승전다운 초반 분위기인데요. 네. 상당히 팽팽한 네. 뭐 기싸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 PBA 결승전 무대가 지금까지
치러졌던 대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팀 리그도 좀 활성화가 되면서 네. 팀 리그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다 팀에 속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의 응원도 아하. 보이고 있고 네. 선수들이 응원하는 모습 상당히 자주 네.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 목적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대회전으로 시도합니다. 좀 짧은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자 이렇게도 득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면서 빗겨갑니다. 오, 와 네. 득점 됐어요. 와 이게 마지막에 득점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에펜 선수는 지금 이렇게 반대쪽 코너 네. 네,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로 시도를 했던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네,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공략은 이제 공수가 다 겸비가 돼 있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고점자들이 알아볼 네.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죠. 아, 역시 노련한 레펜스의 공략이었고요. 네. 빗겨치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레펜스 11점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이제 9득점 이후에 네. 아쉽게 이제 연속 득점이 끊기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조재호 선수가 9점을 몰아치면서 출발했는데 좀 그 장타 무색하게 네. 에디 레펜스가 지금 앞서게 됐고요. 자, 쿠션 타고 회전이 너무 많으면 넘어갈 수 들어가네요. 있는데 네. 아. 두 선수가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팀 리그 임원진들 또 뭐 응원하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12대 10, 2점 차. 뒤돌리기 5 쿠션. 자, 자연스럽게 밀림이 만들어졌죠? 네. 네, 놓치지 않는 레펜스. 멀리 있는 공 정확하게 진행시키면서 네. 완벽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2점. 지금도 배치가 좋아요. 노란 공 왼쪽 방향으로 뒤돌리기 선택했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점수 만들어가면서 레펜스 이제 세트 포인트입니다. 세트 포인트. 에드 레펜스. 확실하게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는 득점이 나왔는데, 자 득점 이후에 이제 목적구가 키스가 나면서 마지막 배치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네. 마무리하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레펜스인데요. 지금 바로 보이는 공략은 리버스인데 리버스가 아닌 네. 지금 대회전으로 시도합니다. 리버스네요. 네. 살짝 키스가 나면서 이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 레펜스 3이닝 만에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조재호 선수로서는 아쉽겠는데요.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도 레펜스가 이렇게 가져가게 됐고요. 키스가 났는데 이게 득점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세트가 끝났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네. 조재호 선수였는데 두 선수 다 행운의 득점 한 번씩 잘 이용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는 레펜스 선수가 먼저 웃었네요. 네, 자.